한적한 밤 갑자기 울려 퍼지는 충돌 소리. 뭐야 이 밤에 진짜. 아 미친 거 아니야? 누구 사람이지? 사람이지? 차에 사람이죠? 사람? 어씨 아 누구야? 뭘 보고만 있어. 아주 빨리 신고부터 해요. 경찰은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하지만 일주일 넘게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국민에게서 졸속수사라는 비난을 받는 가운데 언론에게 두들겨 맞기 시작한다. 게다가 8개월 전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보이는 추락수가 있었기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라는 국민청원까지 이르게 되죠. 이게 웬 개쪽이야? 이에 뒷박한 경찰청장의 선택은 김광훈 보낼 테니까 신속히 마무리 지어. 전설의 프로파일러 김강호의 파견.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해. 그 시각 이거 저희가 꼭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의 목격자 증언을 녹음하는 겁니다. 주변 이웃들을 신문 중인 경위 신지호. 뭐가 뭔지 참.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말렸는데. 담당 형사 맞습니까? 때마침 김강호가 도착합니다. 이어서 바로 사건 보고를 요청하죠. 사망자 서승훈 32세 남성, 무강빌라 비동 403호 거주. 추락 지점 무강빌라 1층. 본인은 차 위로 떨어져서 즉사. 사건 발생 시각은요? 7월 29일 23시경입니다. 어디서 추락했죠? 현재로선 옥상이 가장 유력하고요. 몇 층 건물인가요? 5층 건물이요. 현장 증거들로 판단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현장은 완벽하게 깔끔하고 주변인 탐문수사 시 살해 동기를 가진 인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살 쪽 비중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8개월 전 같은 무광빌라 B동 403호 거주자 역시 추락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어서 타살 쪽으로도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다. 네. 경찰들이 일주일간 조사한 내용들을 도착한 지 1분 만에 모두 파악해버립니다. 이번 사건이 자살이라면 자살에도 동기라든지 이유가 있어야 할 겁니다. 글쎄요. 유서도 발견되지 않아서요. 심지어 만약 이 사건이 자살이라면 주저운이 있을 겁니다. 주저운이요? 땅으로 투신 자살의 경우 처음부터 바로 뛰어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마음먹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찾아야 할 흔적, 주저음과 타살로 본다면요? 제일 먼저 403호의 죽음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요?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을 명확하게 정리하죠. 여기는 R1, 김강호 프로파일러와 함께 현장으로 향합니다. 이어서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간 뒤 여기입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죠. 피해자 A, 72kg, 172cm. 수직 낙하를 하더라도 중력에 의해 곡선 경로로 지면에 충돌한다. 몸이 받는 공기 저항과 중력을 따져봐도 5층 혹은 옥상에서 추락 시 2초. 마치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 마냥 모든 것을 파악한다. 비명도 제대로 지를 시간이 없었을 거다. 이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예. 경비와 간단히 인사 후 용의자들을 만나러 가려는데 경비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마치 일주일 전 있었던 사건으로 경찰분들이 방문하였습니다. 대비라도 하라는 듯 안내방송을 하는 경비.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입주민 대부분이 목격한 사건이라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앞으로 저희의 움직임에 대한 방송은 금지할게요. 특별한 요청이 없다면 가만히 계셔주세요. 강호는 나대지 말라는 말을 돌려한 뒤 죄송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다른 목적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입주민 중 범인이 있다면 방금 방송으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시작부터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어디부터 방문할까요? 이어서 403호로 가겠습니다. 네? 사망자인 403호의 방으로 자신이 적어둔 목록의 용의자들을 순서대로 부르며 그만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404호 정준하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404호부터 시작된 신문. 알리바이를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대학로에 있었을 거예요. 주말마다 개그맨님 선배님들 공연 도와드리거든요. 확인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럼요. 일단 알리바이는 있는 것 같은데 403호랑 평소 알고 지내셨죠? 그 사람이랑 알고 지낼 사람 이 동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저는 옆집이니까 솔직히 얼굴을 알고는 지냈죠. 뭐. 얼굴만 알고 서로 대화나 통화 밖에서 만나신 적은 없다고 하셨죠? 예 뭐 어쩌다 인사 정도는 했겠죠.
그러시군요. 전화 올리시네요. 그런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핸드폰에 전화 주셨어요? 403호 피해자의 핸드폰 통화 목록에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쪽이 받으시네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 새끼한테 입만 걸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을 하다 걸려버리죠. 2주 전인가 그때쯤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촬영하러 갔거든요. 이에 드디어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정준아. 그 서성우 씨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반가워갖고 아는 체를 했죠. 아 또 근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녹음 중이었다고. 둘은 사소한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처음엔 왜 거짓말을 하셨죠?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거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다음은 502호. 빨리 끝내줘요. 시작부터 까칠하게 나오는데 여기 비동은요 층간소음 장난 없어요. 소음이 일상이라 저는 평소에 헤드폰 끼고 있거든요. 여기 5층에서 음악 틀면 1층까지 다 들릴걸요? 진짜로. 헤드폰을 끼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알리바이는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그냥 굳이 말하면 뭐 주말에 운빨이 좋은 것 같아서 엄청 샀는데. 코인 실시간네요? 딱히 뭐 입증할 수 있는 단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403호랑은 무슨 관계입니까? 컴퓨터만 하시는 분께서 어떤 관계이시기에 연락하고 지내는 거죠? 에? 아니 모르는 사이라니까요. 502호 또한 사망한 403호 핸드폰 통화 목록에 김유진 씨가 있었는데요. 거짓말을 하다 들켜버리죠. 아, 403호가 빚이 좀 있다고 급전 땡겨야 한대서 정보 교환하려고 연락한 거예요. 거짓말해서 죄송한데요. 이런 사건 엮이기 싫거든요. 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만 했다. 네. 딱히 원한 관계는 없어 보이고 이어진 504호 박강현의 신분 차례. 504호 사시는 박강현 씨 맞으시죠? 네. 뚜레 중후군을 앓고 있으신가 보군요. 예. 긴장하면 상태가 더 심해지실 텐데 편하게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도 다 했던 얘기지만 저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질문을 하기 전부터 강한 부정을 한다. 김강호가 앞서 신문한 세 용의자들의 공통점이 사망한 403호와 통화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것. 이어서 아, 서울 도착하시면 들려드릴 게 있어요. 사실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언제 녹음한 파일이죠? 저희가 녹음한 파일이 아니고 현장에 있던 사망자 서승우 씨의 붐마이크에 들어있던 녹음 파일이에요. 사건 전으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죽음 직전에 녹음한 파일이라.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인 사망자 서승우가 죽기 전 녹음했던 파일을 들어보는데 이 소리는 정체가 뭐죠? 다시 다시 부탁드립니다. 씨발 진짜 어떤 개새끼가. 잠깐 멈춰보세요. 네. 10초 전으로 돌려서 다시. 의미 없어 보이는 녹음 구간을 계속 반복해서 돌려보던 김강우는 어떤 개새끼가 다시 소리 키워보세요. 소리만으로 504호 박강현입니다. 사고 현장에 있었군요. 현장에 박강현이 있었다는 걸 파악한다. 음성이 겹쳐져 있어 잘 안 들리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개새끼가 명백하게 박강현의 뚜렛 증상 소리가 들렸죠. 아 세상에 왜 이걸 지금 알았지. 김강호는 곧바로 서울청 과학수사계에 음성 분석을 맡기고 내일 박는 대로 504호 박강현 소환 조사할까요? 아직입니다. 박강현을 소환하기에 앞서 아직 단독 범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공범이 있는지 좀 더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도망친 건 틀림없이 504호 박강현이다. 그리고 쫓아가는 403호 역시 박강현이 상대인 걸 알았을 것이다. 어째서 뚜렛 중후군을 가진 사람이 이처럼 걸릴 행동을 하고 있던 것일까? 그 시각 네, 도원 돈가스입니다. 아, 비동 경비실로 돈가스 두 개 503호로 한 개 추가요. 경비로부터 돈가스 주문을 받고 있는 박강현. 알겠습니다. 천천히 부탁해요. 예. 그런데 전화를 끊은 뒤 시발 이 욕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 배달이요. 김강호는 박강현을 만나러 가는 길, 박강현 씨, 배달 중이던 그와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습니까? 네, 3인분 시키신 것 같은데 안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503호에 입주하고 있는 백승환입니다. 503호 백승환과도 처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처음 뵙네요. 저는 그럼... 저는 박강현 씨 만나러 온 거라서요. 예? 지금요? 네, 댁으로 가실까요? 예. 그때 돈가스 한 개는 챙겨가십니까? 세 개의 돈가스 중 한 개는 그냥 가지고 올라가는 박강현. 이거는... 제가 먹으려고요. 저희 돈가스 좋아하세요. 이어진 신문 시간. 곧바로 박강현 씨, 진실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 말씀하세요. 추락 사고가 나기 1분 정도 전 현장에 계셨어요. 그렇죠? 곧 불도저가 따로 없는 강호자. 그냥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망한 403호 서승우 씨 집을 발로 여러 번 차고 도망쳤습니다. 마치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서승우는 따라 나와 박강현 씨를 잡기 위해 달려나왔죠. 그리고 추락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황상 완벽한 증거가 있거든요. 강호자의 팽력량에 비례해서. 제가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 말고 누가 그랬습니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 강현의 틱 증상과 어느덧 함께 높아지더니. 체포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나가주세요. 지금 박강현 씨에게 살인죄를 물어 체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게 말씀하세요. 저라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에도 나가주세요! 영장 갖고 오세요! 그를 내쫓아버리죠. 꺼져! 역시 본인이 살인자가 맞는 걸까? 공권력이 뒤를 봐줄 때조차 두려움에 앞서 있는 모습을 보이면 둘 중 하나의 경우가 높다. 첫째로는 자신이 살해한 범인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공권력은 우스워 보일 정도로 무서운 조력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빌라 안에 누가 그토록 무서운 조력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403호 서승우 씨가 사건이 터지기 일주일 정도 전에 동료에게 메일을 하나 보냈다고 해요. 사건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어찌 보면 서승우의 2차 다잉 메시지가 직접 전달됩니다. 여러 명이 뛰는 소리. 11분 동안 샤워를 하는 소리. 별다른 건 없어 보이는데. 복도를 걷는 입주민들인 건가? 이 소리는 저번 팔속 소리와 같다. 서수원과 보낸 용의자에 대한 것이다. 김강호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신조입니다. 경위님, 지금부터 저는 403호 이곳에서 프로파일링을 시작할 겁니다. 네? 여긴 제 예상이 맞다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빌라일 겁니다. 지금은 고요하지만 잠시 후면 층간소음 지옥이 될 겁니다. 사망한 서승우가 지내고 있던 403호에서 머무르며 프로파일링을 진행하겠다 하죠. 현장은 준비되었다. 모든 용의자의 실루엣도 완성되었다. 여러 유력 용의자들의 공통점은 거짓말을 했었거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서승우는 왜 음향으로 기록을 남겼는가? 먼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신경 쓰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약점을 잡힌 누군가가 존재한다. 서승우의 죽음이 득이 되는 상황. 그렇다면 서승우는 누군가의 약점이 되는 무언가를 갖고 있을 터. 허나 그가 죽기 전에 녹음했던 이 음향이 사람을 죽일 정도의 누군가의 약점이라기엔 너무나 부실했죠. 이 음향 소리가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서승우와 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왜 서승우는 이 소리를 녹음한 것일까? 김강우는
가장 기본적 사유가 될 수 있는 B동에서 최근 1년간 층간소음으로 신고한 자료를 넘겨받고 싶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내역 조사를 부탁한 뒤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용의자 아들을 줄여나가 봅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경비원 또한 용의자로 볼 수 있다. 만약 예상대로 소음이 주 원인이고 그로 인해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자주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은 용의선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404호 개그맨 정준하와 502호 비트코인 김유진은 용의선상에서 제외. 401호 콜센터 직원이 이세별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껄끄러운 관계일 것이다. 503호 백승환. 사건 당일 빌라내에 없었던 유일한 인물. 충분히 용의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04호 박강현. 그 또한 소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면 아마도 서승우는 충분히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 신지호에게서 층간소음 신고 내역 보고 전화가 걸려오는데 USI 센터에 신고가 있었네요. 네 번이나. 빌라 전체에서 말입니까? 아니요, 403호에서. 빌라에서 발생한 총 4번의 층간소음 신고 중 4번이, 즉 전부가 403호에게서 발생한 것이었죠. 사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 김강호가 굳이 403호에 머무르면서 프로파일링을 한다고 했던 이유는 그 어느 곳보다 죽은 403호 김강호의 입장에서 주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걸음소리를 들으면 얼추 몇 호에 누가 맞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 한 공간에서 4층과 5층 입주민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 말은 즉 무광빌라는 복도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된다. 502호 코인충 유진의 시도 때도 없는 비명소리와 거의 하루 종일 들리는 504호 박강현의 돈가스 두들기는 소리. 엄청난 소음. 이만큼의 소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가능한 걸까? 빌라 내에서 가장 시끄럽게 느껴지는 소리는 504호의 돈가스를 패는 소리다. 저희 돈가스 하지만 403호는 이 소리를 녹음하지 않았다. 어째서일까? 서승우는 소음으로 괴로워하던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자 그 백승환이 들어옵니다. 백승환, 21시 15분 모든 용의자가 모였다. 그런데 백승환이 도착하고 나서 박강현의 음성특이 시작됐다. 박강현은 백승환을 신경 쓰는 건가? 이어서 신지호 경위가 김강호가 보내준 현장 녹음 파일에서 아주 특이한 점을 캐치한다. 세 번째 트랙이 있는 걸음소리요? 네. 잘 들어보면 503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두 번 들려요. 나오는 소리는 없는데. 그렇죠. 보통 문을... 잠깐만요. 집주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문을 열 때 초인종을 누르겠죠. 아니면 문번호를 안다고 쳐도 문을 열었을 때 안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는데 확실히 503호에 두 명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두 명째 사람이 들어갔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마치 빈집에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이후 지속되던 샤워 소리도 아직 지속되고 있다. 너무나 길게 이어지죠. 이어서 마치 두 명이 샤워하는 것 같은 시간이더군요. 어? 503호가 두 명이 산다는 것을 꼭 숨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매번이라도 그렇게 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동은 1인 가구만 살 수 있는 특수주택이죠. 아무래도 서승우가 지목한 범인은 503호 백승환인 것 같습니다. 503호의 복귀 이후 서승우가 녹음한 모든 소리가 명백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단독 1인 가구에 두 명이 살고 있었고 그것을 들켰기 때문에 서승우를 제거했다. 그럴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점 한 가지. 몇 년 동안 두 사람이 사는 걸 숨기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었죠. 혹은 모두가 눈 감아주고 있었을 수도 있죠. 만약 제 추측이 맞는다면 지금 503호에는 두 명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서승우의 죽음과 가장 관련된 사람이겠죠. 1인 가구만 살 수 있는 이 특수주택에서 503호엔 두 명이 살고 있다는 강한 의심과 관련된 사람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루 전 그와 마주쳤을 때 돈가스 한 개는 챙겨가십니까? 예? 이때 아 이거는 이런 쉬운 질문에도 살짝 머뭇거리던 박강현의 모습, 제가 먹으려고요. 그리고 본인의 집에서 제작한 돈가스를 본인의 집에서 먹을 건데 굳이 가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들고 올라가는 것이 애초에 말이 안 됐죠. 그때의 돈가스는 503호의 배달을 예정이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둘은 곧바로 503호의 현장 대원을 파견해보는데, 아, 형사님들 어디 가십니까? 용의자 신병 확보하러 갑니다. 물러서세요. 503호에 울리는 인터폰, 역시 경비대 한통 속인가? 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잠시 실내에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컷!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들 뭐하는 거야? 역시나 강하게 거부하는 백승환. 프로파일링은 잠시 멈추고 저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김강호의 추리대로 한 명 더 있습니다! 두 명입니다! 두 명 역시 뭡니까 갑자기 남의 집에? 게다가 그랬군요. 그들의 정체는 503호 당신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층은 국내 최초 오디오 무비인데요, 사실 보기 전엔 오감 중에 절대적인 정보량을 차지하는 시각의 그것을 커버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며 틀었는데, 배우들의 전달력, BGM, 각종 공간음과 효과음 등의 이펙트 사운드 효과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시각을 커버하고 압도적인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그 완성도가 각자의 상상력을 마치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이 끌어올려준다고 생각했고요, 이를 통해 관객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영화나 책으로 봤던 추리물과는 차별화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등장하는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익숙하셨을 텐데, 김강호 프로파일러 역에는 배우 이재훈이, 신지호 여경이 역에는 문채원, 정준하 역에는 정준하, 그리고 양동근, 강신일 등 네로라는 배우들이 출동해서 지리는 목소리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이재훈 같은 경우 드라마 시그널에 이어 두 번째 프로파일러 역할인데 그 특유의 추리톤이 더 진화해서 영화의 몰입력 상승에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비록 오디오 무비지만 영상으로 보이는 비주얼 모티브에도 엄청나게 신경 쓴 노력들이 보였는데요. 특히 각 시나리오 분위기를 정확히 반영하는 디테일한 비주얼 이펙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에선 각 통화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파 모티브, 또 장소가 달라지면 각 장소에 어울리는 비주얼 이펙트에 이어서 각 음절마다 타이밍 맞춰 제시되는 자막까지 제공하는데요. 제가 직업이 코미디언이거든요. 첫 오디오 무비인 만큼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와서 너무 재밌었고, 특히 운전이나 설거지, 취침전 등 시각을 사용하지 못할 때 귀로만 들어도 된다는 편의성이 좋았고요. 가장 큰 장점은 네이버 바이브에서 무료로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층 1화부터 3화까지의 내용이고요, 각 에피소드당 약 20분, 총 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오지마. 오지 말라고 했어요. 뭐 하는 거냐고요? 어?